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세계 고속철도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고속철도 총 연장과 설비 등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최근 인도네시아 수주 경쟁에서 선두주자인 일본마저 제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잇는 533km 구간 고속철도입니다. 중국 철도 건설 공사를 주축으로 한 중국 기업들이 수주에 성공해 지난해 7월 정상 개통됐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일본과 벌인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수주 경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04년 일본과 독일 등 고속철도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한 지 10여 년 만에 신칸센으로 대표되는 선두주자 일본까지 제친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세계 각지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의 핵심 사업을 빼앗긴 것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이번 수출에 있어 고속철 차량만이 아닌 각종 통신 신호와 제어 체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이 이처럼 급성장한 데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선 유라시아를 하나로 잇겠다는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으로 떠올라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 내 고속철도 노선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을 넘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의 풍부한 운영 경험을 앞서 28개 나라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미 기간에도 미국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을 타결 지었고 이어질 영국 방문 때도 고속철도 사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최우선에 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늦게 고속철도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우물한 개구리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이제는 일본까지 따돌리며 세계 철도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